저희 아버님 상담하셨을 때 또 조의를 표해주시고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렸고 하여간 여러 가지로 잘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말씀 드렸어요. 배려를 해주고 계시다고 이렇게 병원으로 해드리고 책상도 넣어드리고 그러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배려하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 많이 아프신데 배려 좀 해달라고 좀 더 배려해달라고 예, 박근혜 대통령 잘 배려해달라고 그랬죠. 지금 사면 이야기가 알아서 들으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권유는 하셨어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잘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대답은 뭐라고? 뭐 구체적인 대답을 하시진 않으셨고 그냥 웃음으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여태까지 배려를 계속하고 계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은 먼저 대표님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있어요. 먼저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미 배려하고 계시고 예, 뭐 이렇게 병원으로 보내드리고 또 이렇게 책상도 넣어드리고 배려하고 계시다고 그러셔서 아직도 몸이 좀 안 좋으시니까 배려를 좀 해달라는 말씀 드렸고 웃음으로 대답하셨습니다.